해드렸어요. 저번에 이제 촬영을 하고 난 뒤로 조금 관심 생겼어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그림 투자. 네, 그림 투자 관심 생겨가지고 어플이 또 있더라고요. 있죠, 많죠. 요즘 많아요. 어플을 막 보는데 와 근데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제가 그림을 잘 모르잖아요. 모르지 아직까지는. 네, 그래서 이게 약간 이제 터치까지 가려다 말고 지금 신중이 신중이. 아, 너무 어려워서 아직 터치까지 못 갔어요. 잘했다. 왜냐면 내가 걱정했거든요. 아, 혹시 유빈이가 혹해가지고 뭐 하나 샀을까 봐. 근데 뭘 사기에는 우리가 아직 이르다. 몰라. 아직 뭐 그냥 그 잠깐 봤다고 해서 덜컥 사면 안 됩니다. 예예예. 어 잠깐만. 샀어요? 어디지? 샀어요? 에? 샀어요? 저번에 제 조각 투자를. 에? 어, 벌써 했어요? 벌써? 아, 봅시다. 예, 근데 좀 거액은 아니고,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,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샀어요, 뭐. 보면, 뭐, 이렇게 막. 맞아, 저거야. 왜 하다가, 뱅크시. 이제 제가 또. 아, 뱅크시 걸 샀어? 뱅크시. 이제 제가 또 아 뱅크시 걸 샀어? 유명한 작품을 그래도 한번 사보자. 10조각을 10개 샀네. 하나에 980원. 어? 아 그러면 하나에? 9만원? 하나에 980원 9,800원. 9,800원? 잘했다. 뱅크시 걸 작품 980원짜리 10개면 그 작품에 그냥 뭐 점 한 3개인가? 점 3개인가? 액자 가장자리 먼지를 닦았다는 거? 아 액자에부터 먼지구나. 먼지 근처에 있는 건데? 아 액자에부터 먼지구나. 먼지 근처에 먼지. 있는 먼지 정도 산 거죠. 네. 이것도 웃긴 게 제가 10만 원어치를 사실 하려고 했는데 안 사지고 요것만 사줬어요. 저기 10만 원어치 사면 잔고가 10만 원이잖아요. 투자 잔고 10만 원인데 10만 원을 샀다. 100%. 그리고 오늘 못 나왔어요. 그리고 오늘 못 나왔어요. 예, 예. 그게 수익이 나야 나와요. 예, 예, 여러분들 그 투자 잔고가 아, 네. 비맨 여러분들 하차입니다. 하차입니다. 아, 그런 거였어요? 진짜 알려주세요. 몰랐어요. 투자 잔고가 지금 알았어요. 하차예요. 10만 원 했으면 못 나죠. 아, 잔고가 안 그래도 지금 벌써 마이너스가 얼마예요? 어? 마이너스 지금 한 마이너스 2%. 아, 마이너스 2%? 아직 마이너스 2%. 예, 요즘 뭐 마이너스 40, 50 그냥 기본 깔고 가잖아요. 야, 음악실 또 뉴스 한번 쫙 도배될 뻔했네요. 사상 최초 2회만에 도배될 뻔했어. 잔고가 부족해서 하차. 잔고 부족.